진짜 향기로 없다. 한 번만, 한 번만 더 기회줘. 아, 안 돼요. 아이고, 정말인가 보네. 어디, 나도 한번 사보자. 에? 뭘 산다고? 삼돌이 꽃방귀요. 방귀 냄새가 달콤하대요. 뭐야? 자, 여기 준양이다. 어서 껴봐라. 잘 되세요. 자, 어디? 한참. 아유, 문장님 그런 법이 어딨어요? 우와, 달콤하고 향기롭다. 우와. 꽃방귀 사자, 꽃방귀. 꽃방귀 사자, 꽃방귀. 꽃방귀. 호호, 별 희한한 것도 다 파는구만. 여봐라, 이방. 저 꽃방귀를 파는 자를 불러오도록 해라. 이방! 저놈을 매우 치랍신다! 어허, 이방! 사도. 이 삼돌이었구나. 그 네 방귀가 향기롭다고? 네, 사도님. 그럼 어디 끼워보아라. 끼워보랍신다. 아, 그렇다면 아, 좋다. 좋아, 좋아. 과연 꽃보다도 향기롭구나. 그 삼돌이 넌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한 아이야. 이 맛있는 방귀를 나만 맛볼 순 없지. 저, 달콤해. 삼돌이 넌 대단하다. 아이, 뭐 이 정도 가지고 다가. 아이, 저, 아가씨, 아이, 제 차례예요. 자자, 어서. 알았어요. 자, 우와, 아이고, 황홀하다. 삼돌아, 조금만 더 끼워주면 안 될까?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. 아, 안 돼요. 아, 그 된단 말이에요. 잠깐만, 이번에 우리 차례예요. 아이고, 주세요, 주세요. 주세요. 도움이라니까. 이건 사장님이 주신 쌀 한 마리고요. 아이고. 이건 제가 꽃방귀 팔아서 번 돈들이에요. 아이고. 어머니, 어머니. 저 장사 잘하죠. 그래, 아주 잘했구나. 아이, 꽃방귀만 계속 나오면 우리 집이 아주 부자가 되겠구나. 부자, 부자, 맞아요. 부자. 야! 삼돌이가 꽃방귀를 팔아 돈을 엄청 벌었다고? 그래요. 바보 삼돌이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바가지야? 아이고, 당신한테도 삼돌이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. 그래. 하긴 어떻게 꽃방귀를 얻었는지 궁금하긴 한데. 삼돌이가 꽃방귀를 팔아서 부자가 되니까 어부자님이 셈이 나나 보네. 맞아. 또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몰라. 그 전에 내가 가서 막을 거야. 어부자 기다려요.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.